네,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내용은 사실 뭐 이렇게 즐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는 우리 서로에게 희망이 될 만한,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왜 하는지, 어떤 사회를,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다소 좀 도발적인 얘기를 그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빚진 죄인이다. 심지어 무덤까지 가져가서라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뭐 금융회사도 아니고요. 정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재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지어 가난한 시민단체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의 빚 42억 원을 태워버린 사연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입니다. 제가 제목을 사람을 살리는 1% 이렇게 정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질투하는 소수 잘 나가는 사람들의 1%, 그 숫자로서 1%가 아니고요. 실제로 99%의 사람을 살리는 착한 숫자 1% 오늘 주제입니다. 롤링 주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하면은요, 비탄감 새 출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운동입니다. 미국에 이런 구호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4년 전 은행들이 구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팀이 미국 금융의 심장이라는 월스트리트에서 그 개인의 빚 190억 원 가량을 소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운동이죠. 우리도 이 운동의 모델을 가져와서 올해 42억 원의 개인의 빚을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데요. 1%의 사연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빚은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빚은 형편껏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워낙 빚을 갚아야 된다는 사회적 명령이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차차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경제 문제를 꼽는다면 단연코 가계 부채 문제입니다. 현재 총량이 GDP,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에 근접해 있고요.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천조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개인 가처분 소득의 150%를 넘어섰습니다.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한 가정이, 개별 가정이 쓸 수 있는 돈, 세금 같은 것을 제하고 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처분 소득의 150%를 이미 빚으로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직후부터 가계빚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꺾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계부채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이 선을 보시면 5%입니다. 한마디로 5% 이상 꾸준히 가계빚이 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의 심각성은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분명해집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어느 나라입니까? 예,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별 가정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가계부채 사태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월 소득은 150만 원이고요. 택시 운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은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4인 가족의 가장이고, 근데 이 김택시 씨가 신용카드를 5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5장에서 쓸 수 있는 신용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고요. 현재 4천만 원을 카드 돌려막기에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50만원 버시는데 4천만원의 빚을 쓰고 있다. 카드를 돌려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김택시 씨가 미친 겁니까? 아니면 카드사가 미친 겁니까? 네, 정답은 둘 다 미친 겁니다. 그러나 예, 김택시 씨는 제정신이기 어렵습니다. 소득은 150만 원인데 나가야 될 돈이 천지입니다. 빠듯하게 벌고 있는데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집니다. 아이가 아픈데 돈이 부족해서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요. 부인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소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가난하기 때문에 월세 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더 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쓴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우리 사회가 이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5천만 원씩 갖다 쓰라고 합니다. 네. 김택시 씨가 나는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돈을 빌려주는 건 고맙지만 사실은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비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카드사는 뭘 믿고 이렇게 김택시 씨 150만 원 버는 이렇게 소득이 낮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 후한 인심을 쓰게 된 걸까요? 카드사들, 금융사들의 미친 인심은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34.9%예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법정 최고 금리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선진국,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20% 넘는 금리를 받고 있고요. 저축은행은 30% 가까운 이자를 챙기고 있고, 그리고 대법체는 34.9% 고스란히 다 챙기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18%에서 20%의 금리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것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챙기고 있는 셈인데, 만약에 빚을 3년 이상 유지했다면 3년 이상 지불한 이자만으로도 원금을 초과한 돈을 갚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대출 장사를 통해서 황금알을 낳듯 예,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대출해집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출 영업을 경쟁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되고, 현재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비율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101.4%라는 숫자는 이겁니다. 저소득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101.4%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벌어들인 돈보다 매월 나가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융회사에 세 군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빚을 일으키는 사람이 무려 32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100명 중에 6명이 기존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고 있고, 그 규모가 317조 원가량입니다. 이는 전체 가계빚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채무자들은 빚을 열심히 갚을까요? 예, 사실상 금융회사들이 과잉 대출을 해준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다. 초과금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달콤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채무자들이 빚을 열심히 갚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빚을 일으켜서라도 금융회사 빚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구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왜 이렇게 돈을 빌려줄까? 예, 또 다른 숫자. 300만 원 룰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말하는 300만 원 룰이라는 게 뭐냐면, 300만 원이라는 소액 대출을 고금리로 빌려주면 상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액의 채권을 고금리로 빌려주면서 실제로 강도 높은 채권 추심을 통해서 쥐어짜서 반드시 받아내는 그런 제도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채권 추심, 귀똑촉의 환경은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여기 3번과 30번이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채권 추심의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금감원에서 추심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 예, 빚독촉의 전화를 하루에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다중채무자가 328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빚 5개 이상, 10개 이상 갖고 있는 채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빚을 10개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빚독촉 전화 몇 통 옵니까? 30통을 받는 겁니다. 30통의 빚독촉 전화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빚을 돌려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화의 횟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뭐 자식 앞에서 망신을 당해봐야 알겠느냐. 그리고 왜 갚을 능력도 주제도 안 되면서 이렇게 함부로 빌렸느냐. 함부로 빌려준 게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할 때는 채무자를 괴롭힙니다. 이런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채무자들은 빚진 죄인이다 라는 의식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불법성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법률적으로 이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그냥 그 사실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채무자가 녹음을 해야 됩니다. 녹음을 해서 불법성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1980건이나 되는 거의 1980건이나 되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 중에서도 정부 당국은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처벌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불법 채권 추심의 구속률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비탄감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채권자의 엄청난 위력. 우리나라 제도 환경적으로 돈을 쉽게 빌려주고 마구 쥐어짤 수 있는 그런 제도 환경, 채권자의 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채무자는 뭡니까?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인권침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시 한번 비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이렇게 쥐어짜놓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택시 씨가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서 열심히 갚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서 3개월가량을 연체하게 됐습니다. 이 3개월가량 연체된 채권을 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이라고 하고요.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게 금융사는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팔아치웁니다. 어디에 팔아치우냐? 대법체에 팔아치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연체된 채권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김택시 씨의 100만원, 3개월 연체된 채권을 몇 퍼센트에 사시겠습니까? 잘 사면, 좀 할인해서 살 수 있는데 잘 사면 100만원 원금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연체된 이자 플러스 법정 비용까지 추가로 수백만원을 챙길 수 있는 장사입니다. 몇 퍼센트에 사시겠습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께 질문을 던져보면요. 50%, 30%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와 대법체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 채권은요. 5%, 3%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택시 씨의 100만원, 3개월 연체된 100만원 채권은 대법체의 5%, 3%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대법체를 전전하고 있는 그래서 가격이 계속 팔릴 때마다 뚝뚝 떨어집니다. 0.1%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채권이 지금 부실채권 거래시장에서 한 100조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 42억 원을 사실은 태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90억 원을 태웠는데요. 미국이 190억 원의 채권을 태우는데 들어간 돈은 190억 원이 아니라 시민의 모금 7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가량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시민들을 빚으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42억의 채권을 소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한 푼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부실채권 거래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나마 파산 면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파산 면책을 이용을 해서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전화 추심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빚을 연체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인을 지정해서 추심을 대신 받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법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잔인하게 추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채권이 돌아다니고 있고 평생
빚진 죄인인 것처럼 노예처럼 사실은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업체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대부업체들 중에는요, 이미 파산 진행 중인 채권도 들고 있고, 사망하신 분의 채권을 들고 있기도 하고요, 법률적으로 소멸된 채권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채권들을 다 일단은 내놓고, 그리고 우리 무상 양도해서, 그래서 채무자들을 구제하자라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확보한 채권이 42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1%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빚탕감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돈보다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해 빚독촉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되다시피 한 사람이 114만 명이고 퇴출 직전까지 내몰린 사람이 450만 명입니다.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114만 명, 그리고 채무 취약계층이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사회적 손실입니다. 빚은 형평껏 갚아야 됩니다. 형평껏 갚는다라는 전자에서 갚기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실패해도 새 출발을 광범위하게 보장한다라는 시그널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끝이다, 다시는 재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강하게 사회가 우리가 그런 명령에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대학 가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거나 뭔가 창조하지 않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나 하겠다, 이런 그 꿈을 꾸겠죠. 우리나라는 수재들이 행정고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일까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비탄감,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회가 보장해 줄 테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 출발하십시오 라는 시그널을 주는 운동, 이제부터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목숨과 그리고 인권을 내놓고 돈을 갚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돈을 못 갚게 됐을 때 신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페널티는 이미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목숨과 인권까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굉장히 이런 잔인한 미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의 마술, 99%를 살리는 착한 1% 운동, 비탄감 운동, 롤링 주빌리 운동을 더욱 많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